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출연한 지 2년 3개월 됐어요. 네네. 요즘 어떠세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치료하러 올 때 그 얼굴에 되게 통증이 막 찌릿찌릿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병원에서 뭐 주사 맞고 그랬었는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찾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예, 저는 바로 치료하고 나서 바로 그 통증이 좀 바로 좀 사라지는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러면 네. 지금 계속 효과가 네. 유지되고 네, 있는 네, 거죠? 네, 지금 네, 치료 받은 이후에는 딱히 막 통증이나 그런 게 막 느껴지거나 그러죠. 그런데 네. 그게 이제 2년 3개월 전에 오셨었잖아요. 네, 네. 그럴 때 다른 병원을 네. 다니다가 네, 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어떤 치료를 했었죠? 그때는 그냥 진료 받고 그리고 나서 뭔가 주사를 맞았었어요. 네. 어떤 에서? 그냥 일반적인 통증약과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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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를 놔주셨어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병이 어떤 병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때 뭐 3차 통증 뭐 이런 3차 신경통? 네네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 자, 3차 신경통이라는 게 워낙에 치료가 어려운 병이라는 사실을 네. 알고 계시죠? 네네. 주사를 맞고 그때 한 6개월 정도 주사 치료 했었죠. 네네. 근데 이게 안 좋아지잖아요. 네. 잘 안 좋아진대 신경 이상 있는 거라서. 근데 그때 오셨을 때 우리 병원을 어떻게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3차 신경 뭐 이런 쪽으로 네. 막 검색하다가 네. 네. 그래서 알게 돼가지고. 근데 자, 우리 병원이 턱관절 전문을 치료하는 병원이라는 걸 네. 알고 계셨죠? 네. 근데 환자분이 오실 때 턱관절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저는 사실 턱관절 자체가 막 그렇게 아프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문제예요. 안 아파 턱관절은. 네네. 근데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이게 턱관절 때문에 이번 병이 올 수 있다 네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몰라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절대 여기 안 오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병원이나 통증외과에 가서 검사해보는데, 환자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글들을 보고 네. 이게 연관성이 있으시게 네, 한번 네. 검사를 해보자 결과 네. 오셨을 거예요. 네, 근데 검사해보니까 턱관절이 안 좋았어요. 네. 제가 보니까 그때 보니까 이 버릴도 어땠죠? 턱이 한쪽으로 틀어지면서 벌어졌고 걸리는 딱딱 네. 걸리는 증상이 있었단 말이죠. 네. CT 찍어보니까 네. 턱관절도 갈려있는 걸 확인하고 제가 치료하자 네. 말씀을 드렸어요. 네. 환자분 아마 이게 문제가 이게 꼭 이게 턱관절 이게 긴가민가 했을 거야 아마 치료하기 전에. 네네. 근데 하고 보니까 연관성이 있구나. 네. 금방 그때 턱관절 환자분 통증 있을 때 여기만 아픈 게 아니었어요. 네. 또 다른 데 어디가 아팠죠? 여기 목이랑 이런 데. 목이랑 어깨랑. 굳고, 네. 뻣뻣하고 굳어 있죠. 네. 그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 많이 아팠다. 네. 많이 뭉쳤다. 네. 결린 현상이 심했다. 그랬는데 네. 기억하세요, 한쪽은? 네, 그때 안 그래도 워낙 좀 많이 굳어 있고 뻣뻣하고 막. 그렇죠. 그게 제가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네. 이게 턱의 신경, 턱의 네. 이제 이상으로 인해서 연관 통증으로 네. 목이랑 어깨가 이제 온다. 네. 그리고 목이랑 어깨에 근육이 너무 긴장돼 있으면 거기 신경 조인 현상, 네. 그게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오게 된다고 제가 생각을 드렸죠. 네. 근데 딱 치자니까 거기 어땠어요? 하고 나서 바로 목이랑 어깨가 풀리죠. 네. 그러니까 누리던 신경이 이제 안 누리니까 네. 증상들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네. 환자분은 사실 금방 좋아졌지만 네. 이 3차 신경통 심한 분들 너무 오래 환자분은 그렇게 오래 안 되고 왔어요. 네. 한 1년 정도 안 네. 오셨기 때문에 좀 빨리 개선이 된 거고 네. 이거를 병원을 못 찾고 계속 너무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이제 다른 네. 치료하다가 시간을 보낸 분들은 네. 몇 년 시간 이제 뭐 5년 10년이 지나서 네. 오신 분들은 금방 환자분처럼 회복이 빨리 안 돼요. 치료해도 참 오랜 시간이 견디면서 이제 네. 천천히 주위에서 견디는 네. 보게 되는데 이렇게 빨리 찾아오셔서 네. 치료가 또 잘 됐고 네. 이렇게 견디는 걸 보니까 정말 마음이 즐겁네요. 네, 저도. 네. 환자분도 자 우리 이제 치료했지만 네. 그래도 유지 관리 네. 장치 끼는 것은 네, 네. 꾸준히 계속하면서 네. 근본적인 치료들이 더 진행되고 네. 목이나 어깨 뭉치는 것들이 네. 더 개선될 수 있게 네. 네. 턱을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된다 네. 이런 네. 것을 잊지 마시고 네. 계속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